네, 봉선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아침에 참 시간이 어떻게. 자, 네, 8시 37분입니다 하템 경제TV 개정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참 요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가 간밤에는 좀 분석할 회사가 있어서 늦게까지 하다가 잤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또 챙겨볼 일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은 뭐 미국 시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네요. 우선 긴급하게 얘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나스닥 100 선물이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1%면 큰 편입니다. 마이너스 1%면 큰 편이고, 요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약할 거예요. 좀 야무지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는 예고편인데, 제가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는데요. 네. 지금, 자, 요즘은 어제는 테슬라가 시간 외에 그래서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테슬라와 어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간 외에 크게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는데, 오늘은 지금 메타가 찬물을 끼얹고 있네요. 메타가 15%, 야, 시간 외로 15%면 거의 어제 테슬라보다 더 한대요. 오늘 메타가 큰 폭 하락할 걸 지금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램 리서치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땠나요? 시간 외로 램 리서치도 시간 외로 2.8%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미국 어닝 시즌인데 특히 오늘은 메타가 우리가 가장 좀 관심 드는 오늘 메타, 그 다음에 내일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어떻게 될지 한데, 구글이나 메타나 비슷한 집이라 본다면 오늘 메타의 시간 외 하락은 상당히 우리 시장에 심리적 영향을 크게 줄 것 같네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스 프라이저로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정도 나왔는데 시중에 컨센서스가 1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이닉스는 굉장히 8천억부터 한 2조 5천억 정도까지 굉장히 전망이 레인지가 컸습니다. 범위가 컸는데 그만큼 예측이 힘들었는데 거의 상단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과연 하이닉스 대 SK 하이닉스 대 메타 누가 힘이 오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야, 오늘 참 그렇습니다. 자, 그 속에서 좀 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아까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메타 지금 아침에 뉴스 난거 있나 한번. 아무래도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으니까 뭐 실적 관련 실망감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요, 실적 전망치 상회해도 주가 10% 그러면 참 주식시장 아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도 이거 봤거든요.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키겠다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된 거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는 그 테슬라가 형편없는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도 시간외로 급등하더니 오늘은, 네, 그래 한번 볼까요? 연합뉴스를 한번 볼까요? 보면 2분기 예상치가 시장을 밑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좀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지난번에 TSMC도 그랬거든요. TSMC도 1분기 실적, 2분기 전망치 좋았는데, 근데 시장은 뭐냐, 파운드리 성장 전망을 기존의 20%에서 10%대
중후반으로 전망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주가 쭉 빠졌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시장이 좀 약하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강할 때는 긍정적인 게 조금만 있어도 반영이 되는데, 시장이 약할 때는 부정적인 거를 집중 좀 주목하는 그런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 연합뉴스, 요거 외신으로 의하면 2분기 예상 시장 전망이 밑돈다. 시장이 약하다는 뜻이네요. 아, 참.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요 실적 발표인데, 오늘 제가 요거 현대, 여기다가, 자, 이슈 분석에 요거 제가 수정했을 겁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오늘 발표가 있고요. 했고, 현대차, 포스코 퓨처 오늘 좀 전망은 예상보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늘 조선주 대급 하는데, 오늘 미국에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데, 메타가 먼저 좀 초를 치네요. 오늘 미국 시장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자, 올해, 그래서 오늘 한미 발표시 빅데이입니다. 빅데이. 일단 메타가 스타트를 했는데, 미국 시장 해석이 아주 조금 실망스럽네요. 어제는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이 엉망이었는데도 반응이 좋았는데, 그래서 어제는 테슬라, 나스닥 둘다 강하니까 그게 그대로 아시아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요. 아시아 이제 다 2%대 어제 올랐고, 외국인들도 대만은 그동안 계속 팔았는데 어제는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를 동반하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또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날은 전날 미국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프로그램 매수가 아침부터 뜬금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어제는 근거 이씨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네, JM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 제가 지금 오늘 아침 컨디션이 정말 안 좋네요. 잠을 너무 늦게 자서 일어나서 그런지, 아, 참, 제가 참 이런 말씀을 우리 나누면 안 되지만, 확실히 제가 나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그냥 벌떡벌떡 했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어제는 상당히 그 나무랄 데 없는 하루였고, 오늘은요, 하지만 제 관점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다. 반등이다, 반등.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한 21선까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반등.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다. 자, 하락장의 근본적 원인은 해소되지 않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국채금리가 4월 들어서는 세게 올랐어요. 그전에는 뭐, 꾸준꾸준 꾸역꾸역 움직였으니까 시장에 별 영향을 안 돼. 4월에는 세게 오르니까 역시 나스닥이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나요? 네, 어제 국채금리 또 올랐네요. 네, 여전히 고점에 있습니다. 4월 들어 세게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전에 꾸역꾸역꾸역 하다가 세게 쭉 뻗어 버리니까 나스닥이 드디어, 그전에는 국채금리 영향 안, 드디어 밀리는, 네, 이런 현상, 이제 버티다 밀리는.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미 4월 들어서 세게 오르면서 시장을 힘 빠지게 만들다가, 네, 여기 ASML, 뭔가 힘이 체력이 약화되는데 TSMC, 이런 실적에 대해서 쭉 반응해버리는. 그래서 이때 계기는 슈퍼마이크로였죠. 슈퍼마이크로가 그 이유도 합니다. 30일 날 실적 발표할게 하고 했는데, 전에는 실적이 좋을 때는 가이던스도 발표하고 했는데, 안 좋을 때딱한 번은 그냥 실적 가이던스 제시 없이 실적 발표하는 날만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 슈퍼마이크로가 이렇게 30일날 실적 발표할게 이거 했다고 해서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전에 시장이 지금 딱 뭔가 체력도 약해지고 뭔가 찜찜하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딱 슈퍼 마이크로까지 하니까 꽈당 해버린 거죠. 그날 이날
엔비디아가 10% 빠진 거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자, 지금 시장에 그럼 뭐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매도를 잘해야 된다는데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시가총액 3위 회사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10%씩 빠지는 게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입니다.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오늘 메타도 그렇죠. 15%가 A 이름입니까? 저렇게 이제 빠집니다. 제 시대가 변동성이 큰 시대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대에 매수도 잘해야 되겠지만 매도가 더 중요하다. 여차하면 눈 깜짝할 새 막 1, 20%씩 순식간에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근데 어제 엔비디아 모습도 참그 시기 하죠. 아, 어제는 딱, 나 힘들다, 버겁다, 이틀 반등했는데, 아, 이 전날의 10% 하락을 극복하기가 힘들다. 네, 그게 어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은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는 느낌, 어제 마이크론도 추가 상승을 잊지 말고, 믿지 못하고, 고목나무에 매미 하나 물 대롱대롱 했다가 버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현주소가 이렇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쭉 빠져야 됩니다. 쭉 의미 있는 수준을 이렇게 쭉 한번 내려와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야 본격적인,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본격적인 반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 반등해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하루 이틀 잠시 반짝하는 수준.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제도 반등하는 대로 현금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얼떨결에 고점 따라가면 낭패 봅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국채금리가 언제쯤 될까요? 제일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지출 PCE가 발표되거든요. 요게 지금 또 이게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개장 전에 발표하니까 우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 PCE 지표에 따라서 시장 해석이 야, 금리 인하 정말 물 건너 갔다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큰폭 빠지고 다음 주초 우리 시장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PC 발표와 미국 시장 반응까지는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네, 그 주식을 매매를 하더라 초단타. 네, 오르막 팔고 네, 그런 대응이 적절하겠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일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이 회사가 AI 서비스 모델을 사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돈을 제대로 버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저희 정혜원 방송할 때또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정혜원님이 플루토 질문을 하시길래 저 사실 처음에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많이 올랐어요, 플루토가. 그래서 이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더니 AI 서비스 대표적인 관련주다 하면서 예전에 제가 강조드렸는데 그때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런 종목은 이쪽이 다 그렇습니다. 팹리스, 칩리스 뭐 이런 AI 서비스 관련주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실적은 벌립니다. 어제 어버브 반도체 실적 음악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가지고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게 어제 오른 것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실적이 좋을 거면 이게 이제 AI 서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야, 이걸 보면서 주식시장 참 대단하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 분들도 대단하고. 왜냐, 첫째,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실적이 좋다는 걸 확신해야 이런 시세 랠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실적까지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두 번째, 그 예측이 주식시장에 반영된다는 또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 어려운 전제가
돼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야, 그런 상상을 한 것. 저는 일단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 폭넓은 상상. 아주 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구글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지금 다들 오늘 밤입니다. 눈독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오늘 밤이 빅데이입니다. 그야말로 빅데이입니다. 이들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 하지만,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금요일까지 변동성이 큰 장세. 하지만 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나스닥이 우리가 뭐 차트 모습을 저는 뭐 의미를 전혀 안 두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이 흐름 크게 빠진 후에 기술적 반등해서 어제 음봉이 생기고 이런 걸 보니까 좀 힘겹다. 적어도 한 6대 4 정도는 조금 힘겨운 느낌?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뭐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서 이러다가 다시 뭐쭉갈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다시 무너질 수도 있을 거고 그건 누구나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좀 힘겹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심리가.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고요. 우린 실적 오늘 조선주들이 빅데이네요. 최근에 조선을 또 좋게 보는 의견들도 많아요. 조선 아주 좋게 보는 의견은 많은데 저는 좀뭐 아시겠지만 중립입니다. 조선이 지금 긍정적인 거는 중국산 후판이 막 밀려들고 있어요. 뭐 그래서 후판이 가격을 싸게 하면 조선주들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후판이 주요 원자재니까.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조선주들이 어제 한화오션은 이미 그래서 지금 한화 엔진을 굉장히 어닝스 프라이즈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한화 엔진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이런 덩치 큰 회사가 이 정도 수익을 가지고 이걸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닝스 프라이즈로 해석을 해줘야 되나? 자, 영업이익 꼴라실이 194억 났거든, 194억. 물론, 증가율로 보면 한 377% 증가했기 때문에, 뭐, 어닝스 프라이즈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매출이 2,900억씩 나는 회사가 꼴라실이 194억 영업이익이 난 게, 이걸 어닝스 프라이즈다 말다, 이렇게 할 만한 짬이 될까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네, 194 나누기 1934. 네, 6.6%네요. 글쎄요. 어쨌거나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한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 실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조선주들이 좀그 굉장히 관심이 될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1분기 실적 네. 어닝스 프레저가 나왔는데 시장의 에너지가 좋으면 역시 하이닉스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시장이 어려우면 메타처럼 야 1분기 실적 좋지만 이게 지금 거의 정점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야? 곧 그런 해석도 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는 실적은 일단 좋았는데. 그걸 오히려 좀 매도의 찬스로 활용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거는 좀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애청자님 자랑 좀 하겠습니다. 뭐냐 이걸 자랑이라기보다 시장의 흐름인데 제가 우리 프로연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추천주떡 하면 제가 지난 엊그제는 네, 일진전기를 좀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 얘기는 우리 애청자님 그동안 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삼성전자, 어제는 또 JP모가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낸드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앞에 제 자료도 있죠. 그 TCK, TSE. 그중에 TSE가 좀더 매력이 있는데 시장은 TCK는 좀 아는데 TSE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드렸었고 지금 업종 테마 분석에도 이미 회복세가 뚜렷한 낸드, 이건 이미 지난 3월 17일 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어제 보면, 그, TASE 같은 게, 네.
오전 내내 말투가 별 재미없었어요. 다른 소부장에 비해서. 근데 오뎅이가 쭉 치고 올라가는 DSE가. 자, 근데 이런 것들은요, 지식이 있잖아. 우리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낸드향 비중이 한 60에서 70%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낸드 가동률이 상승하면 대표적인 수혜주다. TCK와 함께. 근데 우리 하 대표는 DSA가 좀 톡톡 튀는 매력이 더 있다더라. 이런 말씀 제가 그동안 좀 드렸었는데, 그런 지식이 있다면 어제 소부장들 오르는데, 딴 것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얘는 지금 가동률 상승이라는 좀 구체적인 확증이 있어서 한번 사봤다면, 어제 오후에 제법 먹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쳐다보고 또뭐 오르면 이때 사죠. 이때. 그래서 이제는요, 지식이 없으면 요즘 반도체도 그렇잖아. CXL 뭐 지금 코어스 온갖 어려운 단어들 나오잖아. HBM부터. 이제는 지식이 없으면 주식 투자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눈만 멀뚱말뚱터가 차트나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제 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이 지식이 많은 사람, 머리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빠질 때, 또 주가가 안 오를 때 입맛을 다시게 되는 거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 빠지면 악재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주가가 올라가면 흥분해서 상투 잡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TSE는 빠졌잖아요? 그러면, 저 차트 보는 사람 지지대가 무너졌니? 그런 얘기밖에 할게 없어요. 뭐, 악재 없나?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저 방송을 들으신 우리 애청자님이랑 우리 프로그램 정혜원님이라면, 하 대표 지금 낸드 업황, 지금 웨스턴 디지털의 최근 자료, 삼성전자 가동률, 그렇다더라. 어제 또 장중에도 지금 또한번 해줘서 JP모가 리포트까지. 그럼 이 부담이 없잖아. 뭐 아니면 말고 하서 사셨으면 어제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애청자님은 최고의 참모를 열심히 공부하는 최고 참모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펀더 매니저보다 낫다. 그 말씀 드리겠네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자, 오늘 시장 또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하이닉스 실적, 메타의 지금 시간의 하락, 나스닥 선물 하락, 과연 어떤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장이 전개될지 20초 후에.